고기는 없지만 언뜻 보면 미트볼 감성이 나죠? 이 렌틸 요리는 고소하면서 식감이 꽤나 좋습니다. 저이한 접시 다 먹고 두개더 먹었습니다. 너무나 맛있거든요. 렌틸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충분히 불려줍니다. 양파나 당근 등은 잘게 다지고요. 이 당근은 제 텃밭에서 지난 봄에 수확한 겁니다. 중간 것 한 개 분량은 되겠네요. 양파는 푹 무르게 볶아야 짙은 향이 납니다. 여기에 당근 더하고 소금간 쬐끔 해서 충분히 볶습니다. 잘 불린 렌틸은 곱게 갈아줍니다. 믹서를 사용하면 다 들러붙지만 이 블렌더를 사용하면 아주 간편합니다. 이제 주 재료들을 볼에 담아서 섞어주어야겠죠? 이렇게 돌돌 굴려서 큼직한 볼을 빚습니다. 크기는 원하는 대로 조정하셔도 좋아요. 이제 소스를 볼게요. 채소 한 컵 400ml에 영양 효모 한 큰술, 집에 효모가 없으신 분들은 굴소스를 조금 사용하셔도 아주 감칠맛이 좋습니다. 간장은 3큰술, 매실즙 3큰술이나 갈색 설탕 2큰술, 마지막은 찹쌀가루를 2큰술 넣어서 잘 풀어줍니다. 빚어놓은 볼들은 올리브 기름을 두른 팬에 겉이 노릇하도록 굽습니다. 다시 익힐 거니까 겉만 살짝 익혀주세요. 이렇게만 해도 맛있어 보이죠? 소스를 붓고 한 소끔 부글부글 끓을 때 뚜껑을 열어 소스를 고루 끼얹어 가면서 살짝 졸여주시면 끝입니다. 이거 여러분이 예상하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맛있을 거라는 거 저 장담합니다. 여기에 채소, 샐러드 등을 조금 곁들여서 대여섯 개 정도 먹으면 한 끼 든든하게 잘 드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